할렐루야. 자오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두 가지 명제를 생각했죠. 첫째는 뭐해지지 말자. 익숙해지지 말자.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자기는 평생 익숙해지질 않는데요, 살림에. 익숙해지지 말자. 두 번째는요, 당연히 여기지 말자. 기억나시죠? 예. 이제 오늘은 사실 본문은 8장서부터지만 지난주 마무리하지 못했던 7장 끝부분을 좀 같이 다루고 나서 넘어가야 좀 흐름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 7장 몇 절서부터 보시냐면 23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장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게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그리고 아셀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여기 사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직급이 이렇게 전령, 군대로 말하면 전령 비슷한, 전령이 뭔지 아시죠? 예, 군대 가면 맨날 그 부대의 중요한 어떤 서류나 정보들을 이런 어깨에 매는 가방에 담고, 이렇게 거기에 전령이라고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항상 그 친구들은 밖에 자주 자유롭게 드나드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령하면 검문도 잘안 하고, 빨리 패스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전달자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뭐를 점령하라 그랬죠? 예, 수로. 여러분, 수로가 뭡니까? 수로. 예? 물길이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 수로는 나루터입니다. 정확하게. 글씨 잘 보이나요? 예, 나루터. 나루터는 요단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요단강의 그 지형은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도 가파르고, 또 건너가는 위치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나루터를 점령해야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체포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된 이 나루터, 성경에 표현대로는 수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딱 장악하면 뭐 여지가 없이 다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네. 여기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 이름이 누구냐면 오렙입니다. 오렙은 그 이름 뜻이 까마귀라는 뜻이에요. 까마귀. 오렙. 까마귀.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스웹. 스웹. 이리라는 뜻입니다. 이리. 그러니까 뭐와 뭐죠? 까마귀와 이리. 사실 까마귀와 이리는
유대 어린 아기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자꾸 옛날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연식이 오래된 사람처럼 인식이 될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옛날에 우리 그 아기들 울면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등에 업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호랑이가 잡아간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또 그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었어요. 오랑캐가 데려간다. 아, 이거 못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가 잡아간다, 누가 데려간다. 또 옛날 표현 그대로라면 너 문둥이가 너 데려간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대구 살 때인데,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저녁이 되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지 망태를 맨 그 나환자들이 골목골목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이제 어느 날부터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은 정부에서 그분들을 강제로 이렇게 분리하는 정책을 펴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의 근처에서는 사라지게 됐는데, 뭐 이것도 참 그 비인간적인 측면이 또 있죠. 인권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서 까마귀 일이 하면 유대인들이나 아기들에게는 굉장히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였는데, 자, 이 두 그 머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는가를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25절을 다시 보십시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입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어디에서 죽입니까? 바위에서 죽여요, 바위.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오렙은 바위에서 죽였고, 또 스입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예, 포도주 틀에서 죽었어요. 포도주 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죽음의 방식마저도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섬세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나를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구원자로 사사로 부르셨다면 해서 한 두세 가지 사인을 계속 요구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위에 관련된 사인을 기억하십니까?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 심판이에요, 심판. 자, 그런데 미디안의 수장 중에 한 명인 오렙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이 바위에서 죽어요, 바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런 사인을 요구할 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 제물들을 사르는 이적을 통해서 사실은 최종적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로 결말이 지어질 것을 예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서 적장의 한 머리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입은 어디서 죽어요? 포도주 틀에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주 틀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죠? 이 원래 여기 누가 있던 데입니까? 그렇죠.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소명을 받았을 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찾아와 임재하시어 부르실 때 그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그런데 적장의 한 머리가 또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추적의 결말은 몸서리 칠 만큼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전승. 승리 중에도 가장 짜릿한 승리가 역전승이죠. 예. 질 것처럼 지고 있다가 판세를 뒤집는 승리만큼 인간에게 카타르시스와 그 짜릿한 황홀함을 주는
결말은 없죠. 우리 그 2002 월드컵 대회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경기가 16강, 그 세계 최강의 아주리 군단의 별명을 가진 이탈리아와, 그 뭐 게임이 안 되는 팀이죠. 그런데 결국 뒤집지 않습니까? 예. 반지의 제왕의 헤딩 슛을 통해서. 그 사람 요즘 뭐 딴 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우리는 이 7장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아니라 그분이 전쟁을 주도하셨고 장악하셨고 어떻게 홀로 결말을 맺어 가셨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복습의 세 번째 꼭지가 뭐였죠? 세 번째 꼭지를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세 번째 꼭지 복습 내용 중에 세 번째 부분을 방송실에서 한번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승리에 인간의 어떤 헌신도 인위적인 조건도 얹어지거나 개입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와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에 우리의 헌신 공로가 섞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초점이 사실 어떻게 변질되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자, 8장으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그 열두 지파 중에서도 아주 큰 지파죠. 그래서 이 지파들은 사실 다른 지파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두 배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허락한 지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지파가 그런 까닭으로 어떤 본능을 갖고 있는가 하면 센터 본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선봉이 돼야 된다. 이제 교회 중에도 그런 좀 위험한 사고방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3.1교회가 하는 모든 것은 표준이 돼야 된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표준은 무슨 표준이에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 따로 있지. 예, 그런 그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자기 오류나 자기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교만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부목사 시절에 대형교회에서 있어봐서 알겠지만은 이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크면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전부 모범이 돼야 되고 샘플이 돼야 되고 표준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싫어하세요. 모든 영광은 주께만 돌려지도록 돼 있지. 근데 규모가 커지면 항상 센터 본능이 생기고 그걸 요즘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죠? 왕자병이라고 합니다. 왕자병. 에브라임이 지금 그 병에 자기도 모르게 걸려 있어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어떻게 다퉜다고요? 여기서는 그냥 순화시켜서 크게 다퉜다고 돼 있는데 이 크게라는 히브리 말을 보면 그 힘, 힘의 단어와 어근의 뿌리가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좀 직역을 하면 이런 거칠게 항의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기드온에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를 한 거예요. 그 이면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니, 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지난주 그 머리에 염두에 뒀던 명제 중에 하나가 뭐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죠. 당연하게. 나는 당연히 이 전쟁에서 선봉에 서야 하고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접을 누려야 하는데, 야, 기드온 네가 이 크지도 않는 지파의 수장이 돼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를 이 전쟁에서 빠뜨리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거칠게 항의를 한 거예요. 이게 소위 센터 본능이에요. 그리고 왕자병이고. 자, 이런 심리가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스포츠가 요즘 아주 중요한 그 이 사회 그 주제들 아닙니까? 뭐 축구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근데 저도 가끔 그 감독들의 전기를 자주 읽어봐요. 뭐 알렉스 퍼거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EPL 그 최고의 명문 구단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전설적인 감독인데, 그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 이분이 선수를 다룰 때 아주 고도의 심리전을 쓴다는 거예요. 주전 또는 스타, 뭐 이 선수는 당연히 빠져서는 안 되는 선수고, 근데 가끔 감독의 눈에 거슬릴 때가 있대요. 스타 병에 걸려가지고 본업에 충실 안 하고, 그러면 일부러 선발로 안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막 물병을 걷어차고 성질을 부리고, 왜 그러죠?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이거 이 데스타를. 그래서 아주 정신적으로 곤고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경기력을 확 일으킨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 스포츠에서도 심지어는 모든 선수의 출전권이 누구 손에 있어요? 감독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은 이 전쟁에 부름받는 것도 세워지는 것도 당연히 누구의 주권에서 시각을 인식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선봉에 세워지거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는 기드온에 거칠게 대들면서 어떻게 우리 이 큰 지파를 이런 식으로 섭섭하게 대접할 수 있느냐 하고 항의를 하는 이면에는 무서운 교만이 이미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의 반응을 좀 보십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주 그 언변의 달인 수준이죠. 그런 거칠게 지금 화가 나 있는 큰 지파의 수장에게 기드온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자기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너희 지파의 꼴찌가 우리 지파의 1등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안돈을 시킨 겁니다. 워낙 거칠게 대들고 또 큰 지파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함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골자는 결국 마지막 적장의 머리를 딴 사람들은 누구냐? 너희 집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로 너희들의 역할은 우리가 앞서 벌렸던 모든 전쟁을 뛰어넘는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풀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안돈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나중에 보면 어떤 비교를 위해서 나옵니다. 이제 바로 나와요. 4절부터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기드온과 그와 어떻게 한 자라고 되어 있죠? 함께 한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사사기 7장 그 2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니. 그만. 여기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어떻게 하는 백성이 따르는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장 4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어떻게 한 자가 함께 한 자가, 자 앞을 보실까요? 따르는 백성과 함께 한 자의 이 미세해 보이는 듯한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7장에서는 따르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8장 4절에서는 무슨 자라고요? 함께 하는 자라고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이 표현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사실은 함께 하는 자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따르는 자로 묘사를 했어요. 이 차이를 조금 더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절을 잘 보세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어떡하나 피곤하나. 자, 이게 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병사들이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피곤하다라는 말은 풀어 설명을 하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지금 힘이 없는 지친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떠한 자가 이 함께한 자들이 누구와 함께한 자들이죠?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이. 그래서 기드온이 이런 요청을 해요.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심히 기드온의 말이 지금 살살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의 뒤를 추격한다고요? 지금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자, 여기 주어가 누굽니까? 나는이에요. 나는 지금 추격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에게서 기드온의 말 속에 근본을 알 수 없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 살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추격을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들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떡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것처럼 지금 기드온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떡을 달라, 이들에게. 이들이 지금 지쳐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경의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놀랍게도 여기 함께 한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여기 8장에 함께 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을 히브리 말에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 아래 있는 병사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성경 개역 개정 번역 성경에는 조금 순화시켜서 표현을 한 거예요. 함께하는 자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내 발 아래 있는 병사들입니다. 이것이 어느새 기드온의 의식 한복판에 표현이나 생각의 끝자락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변질되고 바뀌어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승리를 이미 결정적으로 쟁취했고 또 이제는 잔당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추적을 하는데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지금 추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뭐를 내놔라, 떡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누구한테 그 요구를 하냐 하면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지명을 지금부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숫곳,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곳의 사람들은 적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열두 지파의 형제들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네, 세바와 살문나는 지금 이들이 추적하고 있는 적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지금 목숨이 네 손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아니,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지도를 준비 못했는데 이 숫곳이라는 것은 후에 어느 지역과도 분우엘이라는 지역이 후에 나옵니다. 이 두 지역은 실질적으로 미디안 군대의 상시 출입로였습니다. 미디안들이 해마다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왔다 그랬죠. 근데 어디로 늘 들어오냐면 숫곳으로 분우엘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쪽으로 지나서 도망을 간 건데 기드온이 당연히 이쪽으로 추격을 한 거예요. 근데 숫곳 사람들이 하는 말이 6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 뜻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전쟁은 굉장히 그 승리의 결말이 협상 같은 게 있을 수 없어요. 잔혹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면 적의 시신들이 귀를 다 자르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잘라요. 확보되었다는 뜻으로서. 그래서 그것이 승자의 전리품이 됩니다. 지금 숫곳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당히 우리한테 이렇게 떡을 달라는 걸로 봐서 그러면 너희들이 추적하는 그 적장들의 몸의 일부가 너희 손에, 즉 그들의 목숨이 너희 손에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숫꽃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직도 승리가 불확실하다면 나중에 그 거대한 미디안 군대가 언제 다시 또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을 쳐들어올지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약한 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을 하나 읽다가 이 글은 그 식민지 백성으로 수백 년을 지냈던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글입니다. 이 타고르는 뭐 우리나라에도 아주 잘 알려진 시인이죠. 그런데 이분이 쓴 그 시입니다. 그 시 내용 속에 어느 소년이 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항시 자기보다 강한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 절망에 빠진 꼬마가 신에게 물었다. 신이시여, 모든 짐승들이 나를 잡아먹으려는 이 까닭은 어인 까닭입니까? 그러자 신이, 얘야, 낸들 어쩌겠냐? 너를 보면 나도 그러고 싶은걸. 이게 이제 인도의 그 타고르의 글입니다. 참 짠한 시죠? 예. 얘야, 낸들 어쩌겠냐? 너를 보면 나도 그러고 싶은걸. 이것이 이제 약자의 그 처절함과 승자의 그 처절한 그 잔인한 공격.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으로서 수백 년을 지냈던 인도 국민들에게 이 타고르가 남긴 유명한 글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콘라드 로렌츠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973년도에 그 동물 행동 연구로 노벨 생리학과 의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논문에서 이런 그 이론을 하나 정의해냅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 동물계에서, 이건 인간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동물계에서 동종끼리 살해를 감행하는 동종은 인간밖에 없다. 이런 정의를 이 논문에다가 통섭적으로 정의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데 인간이 참 잔인하다는 겁니다. 뜻밖의. 오늘 이 거절이 격떡을 안 줘요. 수컷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약한 존재인데 지금 적장의 그 생명이 기드온의 손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떡을 잘못 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이 다시 재공격을 해올 경우 그 화를 다 뒤집어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떡을 안 줘요.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고서야 너희들을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런 의도가 이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확실하게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성경 기자가 사실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볼까요?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어떡하리라? 여기 찌질이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는 타작한다 그 뜻이에요. 과거 이제 그 체벌이 아주 성행하던 70년대, 80년대는 선생님들이 종례 시간에 너희들 오늘 타작 하고 싶냐? 그래요. 그 타작한다 그래 때리는 거를. 그때는 이유도 없이 맞았어요. 괜히 기분 나쁘다고 줄 서.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 걸레자루 빼가지고 물 먹인 나무로 그냥 차례로 그냥 이유 없이 맞았어요.
왜 맞는지도 모르고 그때는 그런 게 하나의 그냥 관행이었습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그때 이제 선생님들 표현이 너희들 다 작당하고 싶냐 뭐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고 있죠? 동족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떡덩이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게다가 또 한 케이스가 등장을 하는데 8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고 사람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어떻게 하리라? 헐리라. 자, 여러분 기드온이 우리가 앞서 6장에서 처음 등장할 때 그 초조해하고 무서워하고 작은 새 가슴을 가졌던 그런 캐릭터에서 지금 바뀌어 있습니까? 안 바뀌어 있습니까? 바뀌어 있습니다.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뭐가 들어오니까, 힘이 들어오니까, 권력이 생기고 또 승리가 결실되니까 힘은 가질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자루 속에 소은 것은 언젠가는 삐져나오듯이 이 힘이 오용되고 악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고 언제 실수를 하냐 하면 섰다고 생각할 때 과거에는 그런 욕을 먹고 그런 핀잔을 듣고 해도 그저 감지덕지인데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이 자라고 위치가 올라가면 조그마한 공격에도 팔을 떨고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마치 그 에브라임처럼. 그 에브라임이나 기드온이나 지금 상황은 본질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성경 기자인 사사기 기자가 드러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힘 있을 때 조심하라 그 얘기일까요? 뜻밖의 메시지가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열두 지파는 드디어 본격적인 붕괴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 분위기가 나라 전체를 잠복시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정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이 나라를 두쪽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오늘 이것은 물론 교만해서는 안 된다, 힘 있을 때 조심하라는 교훈도 담아있지만 사사기 기자가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서서히 열두 지파가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바 동족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네, 예, 적군이라 하면 미디안 군대를 말할 텐데 지금 이들의 그 군기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 하고 있었어요? 안심하고 있었어요. 아, 이 정도면 못 쫓아오겠다. 안심하고 있을 때 습격을 해버립니다.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의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제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꽃에 방백들과 장로들 명단을 적어줍니다. 근데 몇 명의 명단이에요? 77명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소년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야, 어떻게 소년이 지도자들 명단 77명을 적어줄 수 있었을까?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는 그 문맹의 상태였을 텐데 어떻게 불러줬는지 적어줬는지 어쨌든 일러줍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적어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건 불러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77명의 숫꽃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드온손에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숫꽃은 방금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었죠? 떡덩이의 요청을 거절했던 동료 그룹입니다. 자,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자, 이제 저도 이제 그걸 늘 이제 조심하는데 항상 모든 게 자기 편이 돼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정당할 때는 감정 과잉이 됩니다. 항상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당함은 광장에서 소리 지르고 싶은 유혹이 들어와요. 내용도 정당하고 모든 편이 내 편이 돼 있을 때 광장에서 소리치고 싶은 유혹이 들어와요. 지금 기드온이 얼마나 감정 과잉이 되어 있는가 하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그러니까 추격하여 떡덩이를 구할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숫꽃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드온은 그 일을 조롱당했다고 이해를 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희롱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러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죠.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드온이 말을 바꿨죠. 이 본문과 6절을 다시 보세요. 5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숫꽃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꽃의 방백들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그랬어요. 여긴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긴 어찌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군대를 기도는 무슨 표현으로 바꿨죠? 그렇죠. 15절을 보니까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꽃 사람들은 피곤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승리를 하고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돌아와 있는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 표현을 바꾸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처절한 상태에 있었다. 그거를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군대라는 말을 피곤한 그룹으로 표현을 바꿉니다. 이건 사실 지금 모든 세력이 넘어오고 승리가 거머쥐게 된 승리를 거머쥐게 된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감정 과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한국말 어순은 뒤집었어요. 뭘 뒤집었는가 하면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딱 읽어보면 제일 첫 문장이 뭐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말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이 말은 기드온이 자 너희들이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때 도와주지 않았던 그 두 왕을 내가 지금 이렇게 잡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의식이 서서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 모든 승리가 마치 자기로부터 기인된 것 마냥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1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와 숫고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동족들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함께한 병사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이 삼손까지 이어집니다. 삼손까지도 어떤 패턴이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 사사지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활용되고 백성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드려져야 될 기능인데 자기 복수,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 직책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의 전형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함을 주실 때는 복되게 하려고 주셨다고 신명기서가 얘기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신명기서를 강의하면서 이 율법을 지켜라, 너희를 복되게 하려 함이라, 그 복이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거기까지가 성도의 누릴 복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조사해 보면 전부 일관된 주제가 뭡니까? 이웃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왜? 애굽에서는 이런 문화가 불가능했습니다. 나나 살기도 급급하고 바쁜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가진 사회였어요. 그래서 경쟁이 있어야 하고 착취와 무조건적인 굴종밖에는 없었던 애굽에 익숙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공간 안에 들어가 새로운 공동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배려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사는 결국 이렇게 자기 복수를 위해서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직능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이런 그림을 드러내고 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분열로 일어나죠. 자기 분열이죠. 이러한 패턴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깊은 성찰과 고민으로 남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